괜찮아요? 네, 좋은데요. 알겠어요. 두 개는 번역극이고 두 개는 창작극이네요. 어떤 게 재밌어요? 저는 창작극 쪽이 훨씬 재밌는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거. 아, 그래요? 이유는요? 일단 왕자 공주가 안 나와서 좋고요. 현실적인 터치라서 마음에 들어요. 영지 씨가 쓰고 싶은 동화도 이런 톤이에요? 비슷해요. 난 무조건 뽀시하고 말랑말랑한 이야기들은 싫거든요. 왜요? 제가 쓰고 싶은 동화는요, 인생을 사는데 목도리랑 장갑 같은 거죠. 감기 들지 말라고.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. 착하게만 살면 왕자랑 결혼한다, 무조건 상 받는다, 이건 거짓말이니까요. 바깥 세상은 봄날이야, 동화책에선 그랬는데 막상 나와봐요, 바람 불지, 비 오지, 눈보라도 치지. 저는요, 세상은 봄날이 아니야, 알려주고 싶은 거죠. 아, 그러니까 감기 들지 않게 목도리랑 장갑 역할을 해준다, 영지 씨 동화가. 세상은 만만치 않아. 비바람도 자주 치고 춥단다. 단단히 준비해. 하지만 늘 어둡고 불행한 건 아닐 거야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. 뭐 이런 내용이면 추운 세상의 목도리 아닌가요? 그러네요. 좋은데요? 그쵸. 외국 동화 작가들 중에서는 직접 그림까지 그린 사람도 많던데. 전 그림 못 그려서 안 돼요. 내가 그림 그려줄 거야. 정말요? 영지 씨가 쓴 동화 중에 가장 이쁘고 따뜻한 얘기 하나는요, 내가 그림 그려줄게요. 약속. 약속. 어머나 저게 웬일이니? 저분은 우리 오픈할 때 오셨던 분 같은데. 아, 세상에, 저 주제에 진짜 넘볼 걸 넘봐야지. 아는 분이세요? 그날 온 사람들 연락처 다 받아놨죠? 그럼요. 요즘은 지구멍에 볕들 날을 기다리는 생쥐 일기를 쓰고 있어요. 그 생쥐는요, 누군가를 혼자서 사랑하기도 하고, 하루는 절망하고, 또 하루는 욕심내고, 뭐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죠. 영지 씨는 나에 비해서 참 어른 같아요. 원래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좀... 고생 많이 했어요, 영지 씨? 아, 영지 씨 대학 때 전공은 뭐였어요? 국문학? 영문학? 저 대학 안 나왔는데요. 뭐 앞으로 가면 되죠. 공부하고 싶은 건 아주 많아요. 영지 씨 고등학교 때 반항하였구나. 제도권 교육을 답답해하고 괜히 선생님한테 대들고 헤비메탈 음악 같은 거 듣고 그랬죠? 얌전하게 생기셨는데 다른 면이 있었네. 그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어요.